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유산균 유목민들을 위해 저도 포함이죠. 제가 이를 갈고 준비했습니다. 짜잔! 작년부터 못 빠지게 기다린 분들 많으시죠? 가격이면 가격, 효과면 효과, 후회하지 않을 제품으로 만들었고요. 오늘 지금 출시거든요. 출시 기념 할인도 당연히 준비했다는 거. 일단 이렇게 하루 한 캡슐인데, 요 캡슐 하나에 투입 균수가 365억, 그중 보장 균수는 50억. 중요한 건 이번 사용한 원료가 크리스탄한센, 소위 명품 원료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좀 오글거리지만 이 시장에선 다 아는 프리미엄급 원료예요. 이건 건강한 변화 형태로 개선됨이 확인. 카더라 아니에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보유예요. 사실 이 원료면 한 달치 6만 원될 뻔했거든요. 언제나 그랬듯 비싼 마케팅 비용 나갈 거 원료에 써서 판매가도 합리적으로 맞출 수 있었고요. 런칭 할인율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덜 남기자에 맨날 싸우는 이 노력,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거면 돼요. 안 그럼 저 진짜 눈물 날것 같아요. 유산균이요. 종류도 많고 등급도 많고 가격도 효능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중요한 건 효과를 보려면요, 숫자가 아니라 퀄리티를 봐야 돼요. 예전에 투입 균수 막 몇천억 마리 이렇게 광고해놓고 실제 보장 균수는 1억 마리도 안 되는? 좀 생존율이 떨어지고 불안정한 균들을 상업토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았어요. 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임상적 효과가 없는 균주를 사용한 제품은 피하셔야 되고요. 난 100억 보장균을 먹어도 효과를 못 봤다, 기능성을 인증받은 혹은 검증된 균주를 섭취한 건지 체크하세요. 사실 이번 사용한 원료에 스토리가 좀 있어요. 이 원료사가 세계적으로 명성이 정말 높아요. 그만큼 원료를 주는 게 너무 까다로워서 저 진짜 몇번 뚜껑이 처음에 여기랑 저안 한다 그랬어요. 저 그리고 뭐타 브랜드 뭐 국내 균주까지 몇 달간 싹 뒤졌어요. 근데 검토하면 할수록 여기만 한게 없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왔습니다. 사실 크리스탄한센 균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에선 뭐 효과 안정성 같은 건 인정받았다고 볼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유산균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릴 건데, 타 제품 드시더라도 유산균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체크하세요. 자, 가장 많은 질문, 보장균수. 언니, 보장균수 50억이라 하셨는데, 그럼 50억은 전부 장까지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요? 보장균수라는 건요, 유통기한 내에 생존을 보장하는 균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유통기한 끝까지 50억을 보장하기 위해 넉넉하게 7배인 365억을 투입한 거고, 그렇게 따지면 유통기한 내엔 한 캡슐당 대략 300억 이상은 섭취하는 거예요. 자, 보장균수를 100억까지 높일 경우 균에 따라 달라요. 장내 환경에 비해 과하면 오히려 뭐 복통, 설사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균에 맞는 안전한 균수로 맞추는 걸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변비약이 아니잖아요. 꾸준히 장복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장용성 코팅인가요? 그럼 장까지 더 많이 살아간다던데. 장용성 코팅은 기본으로 했죠. 근데 장용성 코팅을 과장하는 제품들 때문에 이 장용성 코팅에 대해 좀 오인하는 분들이 많아요. 장용성 코팅 자체가 특별한 기술 공법은 아니거든요. 자, 이 코팅은 산성인 위가 아닌 알칼리성인 장 환경에서만 용해되도록 만들어진 코팅 기술이에요. 뭐 균이 장까지 몇 마리 살아간다라는 걸 개런티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 맞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죠. 대신 장용성 코팅으로 마치 보장균수를 개런티한다 이런 제품은 믿고 거르세요. 얼마나 효과 있는 균을 충분히 넣었는지가 더 중요해요. 자, 네 번째 질문. 질 유산균, 대장, 소장 등등 균 종류가 많던데 언니 거엔 어떤 게 들어간 건지 궁금해요. 소장부터 대장까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이에요. 질 관련 건강 기능성 제품이 아닌 생후 100일 이상부터 남녀노소 전 연령대를 위한 제품이에요. 장을 위한 총 7종 균주를 사용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이 안에서 또 배합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거든요. 쉽게 7종 중 3종 배합이요. 요런 네 가지 효과를 보도록 도와주는데, 특히 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희소식이죠. 또 4종 배합은 요러한 효과를 보도록 도와주는데, 심지어 이 콰트로블렌드라는 배합은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배합이에요. 유나엔이 최초. 일단 이 모든 효과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름하여
유나앤 에브리바이오틱스를 총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생후 100일 이상부터 전 연령대 섭취 가능, 임산부 수유부 섭취 가능, 아연 함량이 하루 권장량 100%인 8.5mg,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당연히 동시 함유, 식물성 캡슐입니다. 동물성 캡슐은 사람에 따라 알러지나 소화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알루알루 포장은 살아있는 균주이기 때문에 온습도에 쉽게 사멸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 효과를 지켜보는 건 대략 6주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요. 평소 식습관이나 뭐 숙면 같은 생활 패턴에 따라 변 개선 효과를 더 빨리 보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제품에 따라 효과 있는 듯한 느낌을 더 빨리 주기 위해 장에 무리를 주는 성분을 포함한 제품들도 있는데 절대 좋은 방법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올리브 영양제, 페놀리아 드디어 항공으로 이틀 전에 도착했고요. 아, 지난번 너무 빨리 솔드아웃돼서 약속대로 할인 잉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양제들이요, 할인한 지 벌써 7개월이나 됐다고들 하셔서 네, 썸머 할인으로 아예 뷰스터와 그래놀라까지 다 묶어서 준비했어요. 제품 효능 가물가물한 분들을 위해 빠르게 설명드리면 페놀리아 7.5는 100% 유기농 올리브에서 오일 칼로리는 빼고 항산화 성분인 하이드록시트로솔만 추출해 담은 캡슐, 유럽 식약처 기준 5mg 이상 섭취해야 효과인데 이건 7.5mg입니다. 제가 비타민C와 같이 안티에이징으로 챙겨 먹는 영양제인 이유입니다. 비건 오메가3, 초임계 알티지는 기본, 순도 80%짜리고요. 900mg입니다. 캡슐까지 비건이라 동물성 DNA가 나오지 않는 100% 비건이에요. 프리미엄 칼마디, 뼈 치아 건강에 칼슘이 필수인데 얘가 진짜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칼바 2:1 비율, 폴리감마 글루탐산에 D까지 추가해 칼슘 흡수를 높였고, 여기서 D는 D2 아닌 D3, 하루 1000ml라 D는 따로 안 드셔도 됩니다. 피부 영양제 원데이 BCR, 자외선 손상 피부 개선을 위한 피부 영양제죠. 로즈마리와 자몽이 1:1로 하루 100%, 비타민C도 100%, 비구는 500%, 고함량 종합 비군 섭취에 피부 케어까지 동시 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인기 너무 좋죠? 추블 비오판, 무설탕인데 진짜 맛있어요. 고함량 비오틴과 판토텐산부터 두피, 모발, 손발톱 건강을 위한 이 모든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유나뷰스터 퍼플 플러스, 얘는 이제 입에 말 아프죠. 미백 주스의 최고 등급인 원료로만 꽉꽉 채웠어요. 요거트에 섞어 여러가지 토핑도 넣으셔서 한 끼 대용으로도 많이 드시는데 간단하게 토마토나 각종 과채에 함께 갈아 마셔도 시너지가 너무 좋다는 거. 이때 함께 해주면 너무 좋은 그래놀라, 사실 건강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다 맛으로 드세요. 무설탕인데 충분히 달고 맛있는 거 아시죠? 꿀, 메이플 시럽, 말이 무설탕이지 사실 혈당을 다 올리는 종류이기 때문에 다 뺐고요. 정말 좋은 등급의 각종 시드, 견과류의 곡류로만 맛을 내서 단탄지 다 잡았거든요. 여름 관리 시기 때만 되면 요청이 쏟아져서 네,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럼 더보기랑 가주시고요. 우린 다음 또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